자, 안녕하세요. 3D 맥스와 집으로 진행한 게임 캐릭터 모델링 강사 김남훈입니다. 자, 오늘은 포토샵에서 약간 그 텍스처를 좀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. 현재는 지금 폴리곤이 많은 상태의 어떤 형태에서 조금 더 잘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폴리곤이 좀 작은 형태에서는 좀 폴리곤 좀 텍스처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집브러시에서 작업을 하시면 텍스처를 그리실 때 2D 프로그램의 어떤 픽셀을 못 쫓아가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샵에서 좀 작업을 하실 텐데 예,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3D 창에서 뽑은 텍스처입니다. 예, 좀 약간 뭉개지고도 그랬죠. 자, 그래서 포토샵에서 약간 수정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수정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진한 부분들은 좀 진하게 좀 나와 있고요. 머릿결 같은 것도 좀 세세하게 살려줬습니다.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좀 그렸습니다. 우리가 이제 브러쉬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사용을 했었죠. 그래서 이 포토샵에서 그리는 걸 어떤 뭐 자잘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실 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타블렛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. 타블렛을 보시게 되면 엠프레이저를 사용을 하셔서 좀 이음새 붙은 조금 명도가 좀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예, 좀 약간 그림이 좀 잘못 덜 그려진 부분들은 포토샵 프린팅으로 좀 더 많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브러쉬 종류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브러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. 뭐 이런 점들에 대한 브러쉬들이 있으시면 예,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. 예, 스페이싱이 없는 상태에서 예, 뭐 트랜스포를 까시게 되면 약간 머릿결 같은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좀 다듬어 주시고 자, 맥스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텍스처가 이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, 기존을 좀 바꿔볼게요. 자, 기존에 있는 거는 좀 지우고 네, 저는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. 자, PS입니다. 자, PS인데 뭐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바꿔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훨씬 더 네, 깔끔하게 들어간 게 확인이 좀 되시죠?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집브러쉬에서는 어떤 식으로 텍스처를 교환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. 현재는 텍스처가 이걸로 되어 있죠. 자, 현재는 뭐 이런 텍스처고요. 텍스처를 좀 이 항목에서 불러오겠습니다. 자, 임포트를 불러오신 다음에 자, PSD 파일은 조금 그런가요? 네, 불러오시고요. 네, 적용을 좀 바꿔볼게요. 이런 텍스처입니다. 그래서 폴리페인팅이라는 항목에 가시게 되면 텍스처들 되어 있고요. 또 텍스처 맵에 가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텍스처를 바꿔주시면 지금 위아래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갔네요. 그죠?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텍스처를 조금 약간 위아래로 돌리겠습니다. 자, 현재 텍스처를 자, 제가 얘기했었죠. 지브러시랑 항목이 좀 바뀌어 있다고요. 자, 그래서 바뀐 브러시를 넣으시면 좀 더 세밀한 형태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약간 좀 산적 같은 느낌도 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더 좀 잘 쓰였죠. 자, 입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또 수정이 가능하니까 예, 폴리페인팅 기능을 이용해서 예,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칠해주셔도 예, 상관없습니다. 알줌 놓으시고 C키를 누르셔서 폴리페인팅을 체크를 하셔야 쓸 수 있습니다. 자, 텍스처는 none으로 놓으시고요. 자,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이세요? 예, 바뀐 게 확인이 되겠죠? 자, 우선은 이렇게 주겠습니다. 폴리페인팅을 체크를 하셔야 여러분들 색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폴리페인팅 있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우리가 텍스처는 기본적으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3D 들어간 상태하고 이 폴리페인팅이 들어간 거랑은 좀 다르네요. 집브러쉬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. 자, 수정을 조금 해주셔야죠. 뭐 그죠? 자, 폴리페인팅 가셔서 자,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텍스처를 잠시 눈으로 하시고요. 이 상태를 잠시만 저장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우선 포토샵으로 그린 거하고 자,
ZBrush에서 한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잘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? 다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몸이나 아니면 액세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거고요. 또 맥스를 보시게 되면 맥스에 이제 세사슬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거는 맥스에서 따로만 작업을 해서 이 손과 톱날이 나오는 부분은 따로 경계를 만들어주고 따로 스크럽트는 하진 않을 거예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예,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포토샵에서 꼭 텍스처 수정을 꼭 해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작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